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량 삼성자동차 QM6 차량인데요. 사륜에다가 시그니처 등급에다가 무사고 그리고 키로수도 너무 좋은 거를 이렇게 찾았거든요. 너무 궁금하시죠? 그 차량 바로 가실게요. 르노 삼성 QM6 디젤 사륜 RE 시그니처 등급이고요. 2017년식 89,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하나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클라우드 펄 색상이고요.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는 훌륭하지만 여기 붓칠한 자국이 이렇게 두 군데 살짝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부터 데일라이트 안개등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도 너무 훌륭하고 여기 LED 퓨어비전 램프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후측방 센서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외관상 너무 완벽하고요. 선팅적인 부분도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 여기 네, 사이드 발판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요. 80% 이상 남아있고 힐 보시면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인지는 19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80% 이상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뒤쪽 힐은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선팅적인 부분 울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되게 완벽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짜잔! 뒤쪽에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져 있고요. 이게 매직 테일 게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키를 갖고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뒤쪽에 6: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러기지 스크린까지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보시면 네, 청소용품 삼각대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진짜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해요. 뒤에 보면 거의 짐을 거의 안 실었었나 봐요. 너무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전동 트렁크 완벽하게 잘 내려가져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아래쪽에 후방 센서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테일램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습기 차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외관상 정말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색상이 뒤에 미쳤습니다. 네.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닥도 호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이고 뒤쪽에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디젤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훌륭한 엔진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89,721km 탄 차량입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좀 사용감은 있어요. 이렇게 네, 좀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버튼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요. 여기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륜, 사륜 나눌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옆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8.7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옵션을 다 넣었어요. QM6에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었기 때문에 여기 주행보조 시스템, 주차보조 시스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뭐 에어케어, 트립 컴퓨터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색깔을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양쪽으로 온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네, 공조 시스템 여기서도 이렇게 다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양쪽으로 통풍 시트,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에코 시스템, 오토 스탑 버튼, 자동 주차 모드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기어 노브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사구, 컵홀더, 콘솔박스까지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양쪽으로 이렇게 전동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요. 작동도 다 잘 되고 있고, 위쪽에 한번 보시면 우와, 썬루프까지 있어요. 저기 넓게 빠지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엄청 길죠?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완벽하게 닫히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군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좋은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